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SK리츠의 일본 일반 공모 청약에 20조 원에 가까운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대표 주관사 삼성증권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흘간 진행된 공모 청약 결과 최종 경쟁률은 552대 1로 증거금은 19조 2,556억 원입니다. 이는 역대 리츠 공모 가운데 최대 청약 증거금과 최고 경쟁률입니다. 기존 최대 증거금과 최고 경쟁률은 2019년 12월에 상장한 NH프라임리츠로 7조 7천억 원, 318대 1이었습니다. SK리츠는 SK그룹의 스폰서 리츠로 그룹 본사 사옥인 SK서린빌딩을 매입하고 SK에너지의 주유소 리츠인 클린에너지 리츠의 지분 100%를 편입했습니다. SK그룹이 이 자산을 장기로 책임 임차해서 임대료를 SK리츠에 지급하고 SK리츠는 이를 재원으로 국내 리츠 업계 최초로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